공기만큼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소중함을 알기 어려운 것이 물입니다. 물이 생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여야 실감을 할 수 있을까요? 물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습니다. 가족을 위해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물을 구하러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. 바로 아프리카의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생명의 물이 필요한 기근의 땅 아프리카를 위해 밴쿠버 시온선교합창단이 노래를 했습니다. 아프리카의 우물을 만들어주고자 29주년 정기연주회를 지난 10월 15일 퍼스틱 아카데미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등 10곡을 아름다운 목소리의 하모니로 들려줬습니다. 시애틀에서 활동 중인 시니어 합창단과 밴쿠버 소재 청소년 합창단이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. It was a beautiful evening of music. It was wonderful to hear the singing in Korean and English, and beautifully done for all the choirs and the soloists. But it was a wonderful night. It really was. It was very moving. So we were glad to be here. 여성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시온선교 합창단은 그날 현장에서 아프리카 우물 파기 관련 모금 활동을 통해 무려 4만 5천 불의 성금을 모아 19일에 개인에 전달했습니다. 3만 7,500 불하고요. 또 미국 돈 5천 불 해서 합계가 4만 2,500 불이 나왔습니다. 전액을 우리가 그 파워 투 체인지 개인에게 우리가 도네이션 하는 걸로. 이 성금은 선교단체 파워 투 체인지 산하의 개인이라는 비정부 봉사단체에 전해져 우물 파기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. 해마다 아름다운 사람의 소리로 힘을 모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온선교 합창단의 소리는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.